그래도 2022년도를 마무리하면서 가족과 함께 특히 저희 어머님 생신을 맞이해서 여기 화성 제부도로 가나? 제부도 가서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22년도를 마무리하네. 2022년도 이게 좀 바르게 좋거든요. 우선 올해 2022년도 저희 BTV 형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저희가 여러 곳을 또 다녔고 여러 곳을 여행했지만 특히 올해는 또 새로운 BTV 형제 새로운 멤버가 한번 또 오셨고, 그래서 일단 우선 2022년도 저희 BTV 형제의 발자취를 한번 보시겠습니다.
2년도 참 우리가 많은 데를 다녔다, 그지? 그리고 귀현이랑도 좋은 데를 다녔고. 아, 그렇지. 아, 정말 지금 22년은 행복한 한 해 그랬었던 것 같아. 영상 지금 방금 봤지만 나름 저 형과 저 그리고 기현이 형까지 여러 콘텐츠를 제작을 노력했지만 조금 아쉽더라도 잘 봐주신 구독자분과 애청자분한테 정말 또 감사합니다.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좋은 분들과 좋은 가족들분들과 뜻깊은 한 해 보내시고 또 새해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박수. 감사합니다. 우리 이제 마무리할까? 어머님 오늘 생신이잖아. 가서 생일 축하 노래도 불러드려요. 케이크 내가 사왔어요. 자, 그리고 기현이 형 없지만 한해 마무리할 때 같이 못해서 sorry. sorry. 형이 가서 기현이 형 렌트 하나 더 따줘. 부탁해. 12월 30일 오늘 마지막 날인데 우리 또 형제들하고 같이 못해갖고 그래서 또 인사드리려고 지금 이제 카메라를 가지고 온거지. 2022년도 가네. 자, 올 한해 저기 구독자 여러분 다 송구영신하시고 그리고 내년에는 또 내가 토종 비결을 봤는데 내년에 운이 너무 좋대. 아, 정말? 100만 구독자 갈 것 같아. 우리 구독자 여러분 다 내년에 부자 되고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 됐으면 좋겠어요.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. 마무리. 아, 내가 그랬잖아. 성구영신하시고. 안녕. 마무리 한번 올라가서 방에 가서 신나게 한번 또 재밌게 웃고. 자, 이제 일어날까요? 자, 바이바이. 네. 사랑하는 할머니 생일 축하합니다.